빗방울 머그 만들기. 준비물. 머그컵, 포슬린 물감, 붓, 포슬린 마커, 물, 면봉, 키친타올, 물티슈를 준비합니다. 그리는 순서. 먼저 아기 오리를 그려볼까요? 눈사람 모양을 만들고 부리와 다리를 그려요. 까만 눈을 콕콕 찍어줍니다. 이번엔 빗방울을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위에 막대기. 비스듬한 선을 양쪽으로 그어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머리와 몸의 방향을 바꾸면 여러 가지 동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컵 위에 아기 오리 3마리를 그려보겠습니다. 배경은 빗방울로 가득 채울 거예요. 그리면서 주의할 점. 붓에 물감을 묻혀 그리고 색깔을 바꿀 때는 물에 붓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붓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키친타올로 물을 완전히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림을 고치고 싶을 때는 물티슈로 물감을 닦아주세요. 세밀한 부분을 고치고 싶을 때는 면봉에 물을 묻혀 지우시면 됩니다. 포슬린 물감은 흐르거나 뭉칠 수 있어요. 너무 심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스럽고 예쁩니다. 머그컵에 그리기. 첫 번째 아기 오리를 그려볼게요. 눈사람 모양을 그리고 안쪽을 색칠해줍니다. 붓자국이 나거나 물감이 뭉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물감이 부족한 부분은 붓으로 콕콕 찍어 메꿔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감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빗방울을 그려볼게요. 먼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 위에 막대기를 하나 그리고 비스듬한 선을 양쪽으로 그어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여러 가지 크기로 그려보세요. 이번엔 색깔을 바꾸어 조금 더 진한 빗방울을 그려봅니다. 컵의 한쪽 면이 말라야 옆면과 뒷면을 작업할 수 있어요. 물감이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줍니다. 이제 컵을 돌려 두 번째 아기 오리를 그려볼까요? 이어서 세 번째 아기 오리도 그려보겠습니다. 배경에는 빗방울을 가득 그려보세요. 이제 부리와 다리를 그려보겠습니다. 다리를 그리는 방향에 따라 오리의 동작이 바뀝니다. 다리의 방향을 재미나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다리를 그리니 아장아장 걷는 것 같죠?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그려볼게요. 포슬린 마카로 콕콕 찍어줍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24시간 동안 말려주세요. 오븐에 굽기. 오븐에 컵을 구우면 그림이 물에 지워지지 않아요.
오븐의 온도를 150도로 맞추고 35분간 구워줍니다. 나만의 티타임을 가져볼까요?